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오실 때가 됐는데. 어, 오셨나 보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성큼 여름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에어컨 사전 점검을 받아보려고 했는데요. 이 콘텐츠 여러분하고 같이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특별히 16년 경력의 프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저와 같이 에어컨 네. 사전 점검 해보실 예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중요한 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고급 정보 전달해 드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근데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한번 해보죠. 네. 네. 발걸음이 안 떨어지나? 아, 주부 8년차의 명예를 걸고 에어컨 청소 완벽하게 해내겠습니다. 사전 점검 어렵지 않아요? 고! 여러분, 리모컨으로 에어컨 동작을 해봐야 돼요. 이거 근데 진짜 제가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거든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오, 된다. 자, 분명히 더러운 거기 때문에 바로 끌게요. 필터를 제가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돌리면 와, 자, 저거 왜 치시는 거지? 충격을 주면 안 돼서 그런가 봐요. 근데 필터를 일단 살살 빼볼게요. 자, 이게 어우 진짜 얼룩이 벌써 보이네. 그리고 헤파 필터, 아 여기 두 개. 이게 아마 공기청정기 필터가 이제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다. 아닌가? 이 정도면 깨끗한 거죠? 아닌가요? 뒤에가 너무 더러워서 이거 뒤집으면 안 되는 거야? 어머 어머 난리네. 자,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저의 사전 점검은 끝이 났고요. 제 사전 점검에 너무 잘한 측면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집어주시기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뿅 나타나셨죠? 지금 이제 키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전원이에요. 전원이요? 전원. 네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굵은 실외기. 네네네. 전기 플러그가 있고요.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는 실내기용. 실내기? 네네. 아. 전원 플러그인데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전기가 소비가 가장 많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리해서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멀티탭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전류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네. 반드시 분리하셔서 별도 버섯에다가 꽂아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알고 계셨어요? 아, 전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런 상태는 이렇게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 정도까지는 뭐, 네, 터뜨릴 수 있었다. 네. 또 뭐 다음 거 있나요? 네, 이 필터를 아까 전에 보실 때 뭐 꺼내시기 위해서 이게 잘 안 된다고 흔들거나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이러면은 이 에어컨에는 실외기가 실외기와 연결되는 냉매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하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배관 자체가 접힌다거나 꼬인다거나 아니면은 체결된 부위가 살짝 풀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움직여서 당기시면 충분히 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이 리모컨도 그냥 작년 거 그대로인 것 같아요. 처음 원래 만지셨다고 하셨던데요. 이거 근데 진짜 제가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거든요. 장시간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이 배터리에서 액이 나와요. 아. 끈적끈적한 무슨 화학 액체가 나오는데 이 기판이나 이런 데 이런 단자에 닿을 경우에 이 단자가 부식이 돼요. 생각도 못했어. 네. 그래서 사용 안 하실 때는 반드시 이거를 빼놓고 보관해 놓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혹시 리모컨이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요. 우리 핸드폰 보면은 카메라 기능이 있죠. 네. 보시면은 깜딱깜딱 보이시죠? 네. 지금 보라색 불이 나왔었거든요. 네. 아, 빨간 불인가? 네. 네네. 이런 불빛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걸로 이제 이 리모컨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테스트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아까 전에 에어컨을 가동시키실 때 단순히 그냥 켜고 동작 되는지만 확인해 보시고 그냥 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은 에어컨이 정말 찬바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못하니까 반드시 에어컨을 켜시고요. 운전모드를 냉방으로 해 놓으신 다음에 바람 세기를 최대한 세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온도도 최대한 낮추신 다음에 찬바람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쭉 에어컨 앞에서 시행해 봤는데요. 네.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셀프로 하실 수 있는 사전 점검 순서를 정리를 쫙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은 바로 전원. 전원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모컨 배터리 상태. 세 번째는 바로 가동 전에 필터 상태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필터 청소 막상 하시려니까 막막하시죠? 바깥쪽 미세 필터는 샤워기로 살살 뿌려주시면서 먼지를 걸러주시고요. 헤파 필터는 중성 세제를 푼 물에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30분간 불려주신 후에 살살 흔들어 먼지를 빼낸 뒤 샤워기로 다시 한번 씻어주세요. 솔로 문지르거나 너무 세게 흔들면 자칫 휘거나 부서지거나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릴 때는 햇빛에 두면 뒤틀릴 수 있으니까 꼭 그늘진 곳에서 12시간 이상 두셔주세요. 완벽히 마르지 않으면 가동할 때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대요. 네 번째도 있을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외기가 조금 열린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데 뭐 다른 아파트일 경우에 어떤 별도의 실외기실에 실외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짐이나 어떤 적재물로 인해서 에어컨 환기에 있어서 좀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예. 치워버려라. 네, 맞습니다. 네. 꼭 치우셔야 됩니다. 제가 봤는데 실외기 앞에 저희 새가 있어요. 아, 새요? 아기 새가 네. 좀 둥지를 틀어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은가요? 직접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지만은 새들 같은 경우는 이 실외기 주변에 좀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배관들 테이핑 처리를 해놨는데 이쪽을 임의로 막 쪼아서 막 이 부분을 손상시키거나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가 뭐 이런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냉매 배관이나 콘드라고 하는 이 부품에 닿을 경우에 부식이 일어난다거나 반드시 이쪽 주변에 이제 배설물이 직접적으로 안 닿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까요? 점검을 다니시다 보면 냄새가 난다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시는데요. 열 교환기가 제대로 마르지 않아서 냄새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송풍 모드나 청소 부가 기능을 작동시켜서 내부 습기가 충분히 마르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으로는 지금 이제 셀프로 점검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분께서 와가지고 체크해 주실 수 있는 사안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목과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기술적으로 냉매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에어컨 가동하는 데 있어서 배수호수에 물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 상태인 건지 그런 상태까지 확인을 하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 실외기 환경 정말 최적화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진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삼성에서도 사전 점검 기간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는 3월 달부터 6월 초까지 지금 에어컨 사전 점검 서비스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미리 가동을 한번 해보셔서 문제가 있다면은 지금 꼭 접수해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상당히 좋은 이득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무도 알려주기 어려웠던 에어컨 사전 점검 관리 꿀팁 전문가님 통해서 직접 들어봤는데요. 야, 이 콘텐츠 하나면 여러분 해마다 에어컨 사전 점검하실 때 두려울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콘텐츠가 여러분 사전 점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짠! 이렇게 사전 점검은 끝이 났지만 저는 새롭게 분해 청소를 신청하려 합니다. 원래 분해 청소를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부끄럽지만 저는 이 에어컨을 사고 나서 아직 한 번도 분해 청소를 신청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분해 청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냐? 아, 정말 많이 창피한데, 잠깐만요. 와우, 보이시나요? 와, 진짜 좀 심각한데, 이 안쪽에 거뭇거뭇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 분해 청소를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점검에서는 분해 청소가 안 되는데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따로 서비스를 신청해야 된다고 하고, 이 분해 청소를 할 때는 별도의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혹시 이것도 궁금하시면 제가 후기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말 안녕! 얼른 꺼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저 몇 년도 결혼했죠? 잠깐만요. 네, 제가 2013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올해로 몇 년 차죠?